뭐 오늘 또 특징주가 은행주 전반적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증권주도 또 단연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증권주 순환매란 테마를 갖고 오셨는데 설정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증권주의 경우는 올해 내내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좀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동학개미 운동 이렇게 좀 단어들이 시장에서는 좀 자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주들의 실적을 좀 봤을 때는 네. 1분기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평가를 좀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증권주는 저렴하다라는 좀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의 경우는 연내 공개 예정이 되어 있는 대형 기업 공개 바로 IPO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증권주의 투자 매력을 좀 높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또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금리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은행주의 수혜를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주의 경우는 이 장기금리보다도 단기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좀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은 증권주의 경우는 일단은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투자처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주들도 마찬가지 이런 분위기를 좀 당분간은 좀탈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증권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은 이제 대형사의 증권사들보다는 또 중소형 증권주도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주셨던데 이 전반적인 좀이 증권주들 흐름도 살펴볼까요? 네. 네, 저는 일단은 지금부터는 대형 증권사보다도 뭔가 중소형주 증권사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은 네. 대형 증권사의 경우는 그만큼 자본력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매출을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의 경우는 그래도 골고루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좋습니다. 드려봐야 될것 같고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대형 그 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본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변화에 따른 또 이 변동성도 충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저금리 그리고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자본 시장 쪽으로 계속 머니무브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처를 좀 발굴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의 경우는 오랫동안은 충분히 매력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는 코인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증시로 유턴을 하고 있는 그런 동학 개미들이 또 유입이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증권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제 우려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의 자산들이 증시 쪽으로 옮겨오지 않겠는가 이런 또 전망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좀 선호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 안에서는 삼성증권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또 실적이 굉장히 좋게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0년 연결 순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거래대금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수익도 약40% 가까이 증가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올해의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분도 뭔가 인수금융이라든지 또 부동산 PF 관련해서 실적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서 뭔가 증시 자금에 따른 수혜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면들이 계속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테일 부분이 또 강화가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부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뭐 국내 주식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 증가,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리테일 고객의 어떤 좀 자산의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액 자산에 대한 어떤 고객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상품 판매 수익도 이어지고 있겠지만은 디지털 채널들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을 전반적으로 더욱더 유입을 하게 되는 또 채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테일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는 충분히 이익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의 경우 일봉으로 보시면 안정적으로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매물대를 소화를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120월선 돌파하게 된다면은 올해 추가 상승은 충분히 기회를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최선호주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의 경우는 42,400원에서 43,000원 사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41,000원, 목표가는 5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성강님께서 BDI 지수 어디서 보나요라고 질문하는데요. 네. 요거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네네. BDI 지수는 짧게. 네네. 전체적으로 일단 사실 저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네, 많이 보게 되는데 제 MTS는 없던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검색 포털 창에도 BDI 지수만 검색하면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네. 정보는 검색을 하면은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